주웅왕자, 그대의 아버지 해모스님은 부여왕실 하나만을 위해 검을 들지 않았소. 이 고무르가 가는 길이 왕자의 아버지가 걷던 길이니 막지 마소이다. 경쟁기들을 받은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에 닿았소이다. 이렇게 늘 우리를 도와줘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아, 이러지들 마시오이다. 우리야 서로 동족이 아니오이까.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피를 나는 형제로서 우리 어찌 교례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소이까. 이 창고물로 저 오만한 예족들이 결의의 강토를 넘겨다 보지 못하게 모조리 처없이 주소서. 놈들을 쳐라! 지금 태무 왕자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전하, 고종하시오이다. 그러다 심화병이 더지면... 그러니 화친이란 빈 말에 지나지 않았구나. 볼모 기한이 지난 오늘까지 태무 왕자를 보내지 않는 건 우리 부곡절을 영원히 놓지 않으려는 구마왕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오이다. 그래, 이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부여에 짐을 또 보내야겠다. 예, 전하. 여지껏 왕자님을 위해 보낸 보석과 비단을 다 합치면 작은 온덕을 잃을 것이오이다. 부곡조의 장례를 지킬 수만 있다면 온덕이 아니라 산이라도 쌓아야 한다. 알겠소이다. 그럼 여장을 보내겠소이다. 참, 태무왕자를 불속에서 구원한 고왕자 이름이 뭐랬던가? 주몽이라 하였소이다. 그한테도 사례를 해야겠다. 알겠소이다. 주몽이. 왕자 주몽은 감히 역모를 꾀하고 수많은 병쟁기들을 빼돌리며 나라의 안정을 불안케 하는 역적 고무르를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마님, 꽃들이 정말 겁게 폈어이다. 아무리 고운 꽃도 가꾸지 않으면 인차 생기를 잃고 시들게 된단다. 마님. 어머니. 뭐, 고무르 별장님을 잡아들인다고? 지금 별장님은 병쟁기들을 조선국으로 빼돌렸다는 죄명을 쓰고 있소이다. 이 일을 어째쓰면 좋겠느냐. 별장님이 부여 땅을 뜨는 길밖에 없소이다. 뭐? 주몽아, 그가 한 일이 결코 죄로 될 순 없다. 동족의 나라를 돕는 일이 어찌 죄로 되겠느냐. 별장님을 지켜드려야 한다. 어머니, 제 전하께 상소해보겠소이다. 아, 그러니 거무르에겐 죄가 없단 말이지. 그렇소이다. 그는 교례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한 것이오이다. 역시 해모수의 핏줄이구나. 아, 그래? 전하, 노구로운 은청으로 그를 받아준다면
그는 전하의 동망에 깊이 감복할 것이오이다. 과시주몽의 생각이 깊구나. 아, 알겠다. 물러가거라. 전하, 고맙소이다. 그리고 이제부턴 왕자의 채모에 맞게 차림새를 갖추거라. 알겠소이다. 와, 와! 별장님! 대가오론이 계시냐? 예, 지금 별장님을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대가오론, 무사히 조선국에 병쟁기들을 옮겨줬소이다. 병쟁기를 빼돌린 역적의 목을 쳐서 마땅히 서부대가를 징벌할 것이오이다. 구마왕은 분명 조선국의 불티가 부여에 날아드는 걸 막자는 것일 거다. 대가오른,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자네가 내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사지판을 넘나들며 고생이 많았네. 그러므로 당장 부여 땅을 떠나야 하겠네. 예? 뭐? 그러니 전하께서... 그렇소이다. 주몽아, 이제 별장님을 만나거들랑 이걸 드려라. 아니, 전에 만났을 때 보니 신이 많이 해줬더구나.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멀고 험한 길은 늘 도맡아 나서곤 하더니. 주몽아, 부디 별장님이 화를 입지 않도록 하거라. 알겠소이다. 주몽이... 뭐? 주몽이가 고무로와 내통한다? 그렇소이다. 주몽이가 그 역적놈을 놓아주었소이다. 당장 그 놈을 불러들여 왕자금을 빼앗아야 하오이다. 부서야, 네 속을 내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물란한 주인은 안 물고 시암탉을 물어서야 되겠느냐? 예? 하물며 고양이도 발톱을 감춘다는데. 아, 주몽인, 제 할 바를 할 게다. 부서 왕자님, 왜 또 서태무군 인상이올까? 이 태무가 불 속에서 살아난 데 대한 불만일까? 아니면 주몽 왕자를 또 어째보려고? 뭐야? 이 개똥벌레 같은 자식! 이거는 대체 뺨맞고 나한테 베풀이야? 이거? 남은 성에서 부인다는데 네 놈은 기질이냐? 왕자님. 그래, 어디 가? 예. 왕자님의 몸은? 아버님이 치료를 잘해준 덕에 내 몸은 아무 탈 없다. 저년이 며칠 전에 입궁했다는 그 어인의 딸이냐? 그렇소이다. 저의 아버지가 우실인 없다며 대수왕자님이 데려온 것 같소이다. 역시 주몽왕자님 품이 있으니 전 사람들만... 뭐야? 아니... 미꾸라지 영꿈을 꾼다더니 네 놈은 주몽왕자의 발바닥에도 못 가는 놈이다. 주몽이 어디 두고 보자. 궁성에 들어와 살아보니 어떠냐? 저... 선녀는 매일 빨리 밤이 오길 기다리오이다. 그래야 꿈에서나마 쇠부리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날 원망하겠구나. 날 치료해준 게 인연이 되어 노이 부녀가 궁성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럼 난 쇠부리터에 볼 일이 있어 가봐야겠다. 아니 저... 어? 왜 부르냐? 그건 뭐냐? 기침약이온데 쇠부리터 행수님께... 묻고 와보지 말이냐? 그렇소이다. 그럼 내가 전해주마. 고맙소이다, 왕자님. 그리고 부디 쇠부리터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오이다. 내 기꺼이 네 부탁을 들어주겠다. 아니, 야야야! 빨리 몰아내라!
왕자님! 아! 무슨 일이야? 대수왕자님이 사람들 모두 등판으로 끌고 왔소이다! 뭐? 있냐? 모두 보아라! 이 검은 너희들이 벼린 것이다. 보나 이 병쟁기들이 지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 어찌 대역부도로 하지 않겠는가? 너희들 중에 그 병쟁기를 빼돌리는 역적놈이 있다. 일 중에 하나다. 그 놈을 내놓던가 아니면 너희들 모두가 역적 연료제로 죽는 것이다. 내일 낮 이 곰의 그림자가 제일 짧아질 때까지 그 놈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의 운명은 끝장이다. 그 집행은 이 주몽 왕자가 할 것이다. 주몽 왕자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 곰 앞에서 자비를 바라지 마라. 왕자님, 저 사람들은 죄가 없소이다. 그래, 나라의 법들을 어기고 병쟁기들을 빼돌린 게 죄가 아니란 말이야. 난 세부리터를 없애라는 경은 받지 못했소이다. 정아, 넌 왕자다. 왕실을 위협하는 독처는 뿌리채 뽑아야 한다. 내 조나를 만나고 올 테니 오늘 밤 너는 세부리터 놈들을 지켜라. 왕자님, 정말 세부리터를 없애겠소이까? 왕자는 두 말하지 않아. 전화를 배웠소이까? 예, 방금. 그러니 내일 쇠부리터를... 그러소이다. 그 일은 주몽 왕자가 할 것이오이다. 주몽이가요? 왜 놀라시오이까? 왕자님, 주몽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을 것이오이다. 상어르는 무엇 때문에 주몽 왕자를 미워하고 질시하오이까? 주몽이를 복면사나이로 몰아붙여 죽이려 했던 것도 상어른의 계책으로 알고 있는데. 상어른, 주몽이는 부요의 당당한 왕자오이다. 주몽이 왕자검은 쥐였지만 절대로 부요의 충신이 될 수 없소이다. 지금 상어른의 처사가 전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고 있소이까? 아니, 이 아란불이 전하의 충신으로서 주몽이는 절대로 부요의 왕자로 될 수 없음을 하늘에 대고 말하오이다. 이제는 왕자님이 모든 걸 알 때가 됐소이다. 주몽은 충신의 아들이 아니라 역적의 아들이오이다. 뭐? 주몽의 아버지 해옷은 우리 부요를 휘감는 무서운 동나무였소이다. 동나무? 그는 동족의 나라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장하며 부요 봉성을 뒤엎으려는 야심을 품었던 전하의 가장 위험한 적수였소이다. 뭐? 전하와 소신이 그 동나무를 제때에 찍지 않았다면 충신 해모수는 전하가 만들어낸 허울일 뿐 주몽은 그 동나무에서 떨어진 씨앗이오이다. 아니! 난 믿을 수 없소이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세 사람, 전하와 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게 누구와이까? 해모수를 살해한 자기기오이다. 별어는 사막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갔소이다. 그러니 내 지금과 독씨앗을 품고 있었단 말인가? 여장님, 대보론이 부르시오이다. 어? 알겠다. 결연을 계속해라. 대보론 부르셨소이까? 여장은 부여 사람이라고 했지. 예. 부여 땅을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예. 저 소인은 부여를 잊은 지 오래오이다. 네가 꼭 거름해야 할 일이 있다. 예? 부여 궁성에 볼모로 가 있는 태모왕자에게 보낼 짐이다. 그러니 무예에도 뛰어나고 또 부여 사람인 네가 다녀왔으면 한다. 대보론, 제발 다른 사람을 택해 주소이다. 어?
이건 전하의 어명이다. 그러니 어서 떠날 차비를 갖춰라. 예. 아람불. 내일 낮 이 곰의 그림자가 제일 짧아질 때까지 그놈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의 운명은 끝장이다. 어허야 허야 바람아 불어 불어라. 어허야 디야 허구야 디야. 그리고 부디 쇠부리터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오이다. 쇠부리터 사람들을 구원하자면 소부대가를 만나야 한다. 어? 쇠부리터를? 그렇소이다. 레일라까지 병쟁기를 빼돌린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길을 꺾겠다는 게 아니오이까? 시간이 없소이다. 빨리 전하께 상주문을 올려 쇠부리터에 닥친 재난을 막아야 하오이다. 이젠 때가 늦었소. 아직 늦지 않았소이다. 별장님이? 행수님, 우리야 다 산 목숨인데 이제 죽은들 뭘 압니까? 묵거라, 저 젊은 놈들이 불쌍하오이다. 별장님, 결단코 나서겠소이까? 주몽왕자, 내가 나서야 세부리토 사람들도 구원하고 왕자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어이다. 거기에 나서는 건 위험하오이다. 각오하고 있어이다. 예. 걱정 마소이다. 결례를 위해 한번 바치려는 마음 이 검으로 왕자의 아버지 해모스님에게서 배웠소이다. 별장님,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가신이옵니다. 별장님의 신이 많이 해줬다며. 별장님, 이 주몽이 기어이 별장님을 지켜드리겠소이다. 주몽아, 부디 아버지의 넋을 안고 살거라. 이만 돌아가겠소이다. 아버지, 오늘 별장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소이다. 전하께서 별장님을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다. 자, 빨리 빠지시오이다. 걸어가라. 알겠습니다.
듣거라. 도망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도망을 깨하는 자는 역적으로 인정하고 사정없이 목을 칠 것이다. 그럼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하오이까? 너희들과 세브리토는 내가 지켜주겠다. 예랑이가 보내는 기침약이오이다. 말이? 왕자님, 진정하시오이다. 왕자님, 궁술에서는 내가 짝질지 몰라도 검술에서야 왕자님이 이 마리를 당해내겠소이까? 그래, 검술에서는 내가 이길지 몰라도 힘에서야 날 당하겠느냐? 그럼 대보면 알지 않소이까? 좋다. 10년 세월 할줄을 당겨온 이 주몽의 힘이다. 왕자님, 용서하시오이다. 이 마리가 누님으로 왕자님을 모함하는 게임에 넘어갔댔소이다. 너에겐 죄가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렇다면 이 마리의 말을 들어주소이다. 저 사람들을 놓아주소이다. 왕자님, 그 사람들은 죄가 없소이다. 이 주몽이 세브리토를 지켜줄 것이다. 이리와! 꼭 가야 하겠나?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네. 설사 이 길에서 죽는다 해도 이 곰으로 물러서지 않겠소이다. 그리고 해모스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네, 꼭 보여주겠소이다. 왕자님, 서부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서 온 것이오이다. 고무르가 나타나면 말씀의 뜻을 알겠소이다. 별장님이 왜 아직 오지 않을까?
놈들은 뭘? 뭘 기다리고 있다. 들어. 야! 아니 이제 말해라, 네 놈들은 누구냐? 궁성 호위대. 뭐? 그런데 왜 날 해치려는 거냐? 대소 왕자님의 용으로. 대소 왕자가? 별장님이 쇠부리터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용을. 뭐라고? 대소. 주몽은 충신의 아들이 아니라 역적의 아들이오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공증기를 빼돌린 놈이 누구냐? 좋다. 날 원망하지 마라. 주몽 왕자, 시작하라. 왕자님, 이건... 전하의 뜻함이 아니오이다. 주몽은 그 동나무에서 떨어진 씨앗이오이다. 넌 지금 전하의 오명을 고역하고 있다. 왕자니 안되오이다. 가만히 있어이다. 아버지, 안 되오이다. 내가 병쟁기를 빼돌렸소이다. 묵고 아버지. 이놈을 궁성 옥으로 끌어가라. 그리고 쇠보리터를 불사르고 마을 놈들은 노예로 만들라.
왕자님은 무슨 힘으로 저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했소이까? 왕자님이 지켜준다던 저 세브리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소이까? 말해보소이다! 말해보소이다! 고무루 별장은 자객들에 의해 살해됐소. 어? 별장님이? 누가? 어느 놈이? 진정하오이다. 아마 이 모든 건 구마왕의 계책일 거요. 어? 그는 조선국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고 부여의 안정만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병쟁기들이 지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대가부들 중에 제일 세력이 큰 우리 서부를 누를 목적으로 저 세브리터를 없앴을 거요. 모름지기 거무르 별장도 그 희생물이 됐을 거요. 신통이도 해모수님을 뵙는 듯 싶소이다. 저기가 내통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소이다. 지금 그대가 쥐고 있는 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이오? 왕자님의 아버님은 외적에게 짓밟히는 결례를 위해 검을 들고 한 몸을 내댔던 분이었소이다. 별장님. 나에 대한 전화의 운청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주이가? 사나이 큰 뜻을 하늘에 새기고 천년 세월 잠든 사나이